하는데 가수가 직접 부르는 거 들어보니까 노래가 막 더 지깁니다. 그죠? 네. 자, 우리 신선영 씨 모시죠. 우리 올라갈까요? 예. 네. 어, 올라갈까요? 나 올라갈까요? 결혼한 거 같아요. 둘이는 없어요. 자우야로 맞자. 생각 자, 우리 신세령 씨 모셨습니다. 오늘 또 이 드레스를 저는 저 방송에서 볼 때는 이렇게 좀 그냥 키도 크고 덩치가 있는 줄 알았지만 지금 가까이서 보니까 천상 여자입니다. 그죠? 요만하니 요만해요. 날씬하고 몸매 관리도 참 잘하셨네요. 말씀드린 대로 어쩌다 이 노래는 사연이 있습니다. 말씀 그 내용처럼 그죠? 그래서 그니까는 어째 됐습니까? 그니까 갔어요. 네, 갔습니다. 네네. 갔습니까? 갔습니다. 그럼 뭐, 간 거, 뭐, 생각해봤자 내면 손해니까, 우리 배운 거 있죠? 간인가 수박을 한 덩어리 주면서, 다 같이 손 들고 다 같이, 그 간인가 들으라고 한번 시원하게 수박 주면서 시작! 시발라보라! 대신에 이걸 해주니까 얼마나 적다. 어. 제가 이거, 누가 이거 대신해주면, 그래도 우리 속사한테, 그죠? 네, 저 어때요? 정말 속이 시원해요. 우리 다른 것도 있는데 두 개 더 배워가실래요? 뭐어때요? 시발라보라 말고 뭐 있습니까? 우리 저 동사무소 앞에 있는 거 다 같이 야, 야이 시작! 야이! 시발라! 게시판! 게시판!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? 이거 신분들 요래 새내기들 하는 거 뭐라? 야이 시작! 야이! 십자수, 십자수. 놀라지 마세요. 아이고, 충격받았어요. 제가 수업을 할 때, 어쩌다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세 개를 세트로 함께 가르쳐 드렸어요. 아, 이 학원이 욕 학원이었구나. 욕이 아니야. 욕 아니에요.